중부지방이 물폭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150mm 이상 보고 있고요. 공장 웅벽이 무너져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있다. 북한 황해도 지역에도 폭우가 예고돼 있어 북한이 불시에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 임진강, 군남댐 인근 지역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지진도 지진입니다만 지금 비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장맛비 참 많이도 쏟아졌는데요.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은 휴전선 바로 아래 지역인 경기도 연천과 파주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군사분계선 위쪽 42.3km 지점에는 북한의 황강댐이란 게 있는데 2009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북한이 이 댐을 통보도 없이 방류하면서 우리 주민 6명이 숨진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름만 되면 혹시나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나 않을지 주민들은 걱정에 떨고 있답니다. 현지를 연결해보죠. 경기도 연천군의 어촌 계장이세요. 유재학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유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임진강가예요. 임진강가에 나가 계세요? 예, 예. 아니, 이른 시각부터 거긴 왜 나가 계십니까? 아, 해마다 이쯤 되면 또 장마철 나와 있고 또 이북서 기습 방류를 한다니까 걱정이 돼서 나와 있죠. 아, 불안해서 지금 그쪽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예예. 예. 아니 그럼 돌아가면서 마을 분들이 계속 보초 서세요? 24시간? 보초보다는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죠. 다 나와서? 예. 아니, 얼마나 불안하시면 그렇게 다 나와 계십니까?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009년대에는 인명사고도 발생했고 예예. 예. 그 다음 해부터는 어민들은 계속 어망이 유실돼서 좀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전혀 지금 통보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통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물이 내려온다, 네. 피하시오. 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가요? 아, 통보는 잘 해주고 있는데 예. 도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워낙 짧으니까 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통보받고 예, 예. 찾아보고 그냥 당하는 입장이죠. 주민들은 그럼 이제 뭐 장마가 시작된다 소식만 나와도 덜컥 하시겠어요? 그럼요. 이제 그래서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그렇다고 다 팽개쳐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경고방송도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벼운 부동산이래요 움직이죠. 그렇죠. 예. 예. 뭐 글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하기도 예측하기도 싫습니다. 이거 방류하는 순간 이제 끝이라고 보거든요. 아, 2009년처럼 네. 방류하는 순간 이게 다 날아가겠구나. 이 생각하면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뭐 예. 빨리 남북관계 회복되는 게 우선이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예. 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임진강변에 지금 나가서 보초를 서고 계신데요. 주민들이 경기도 연천군의 유재학 어촌계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장마 때마다 불거지는 황강댐 방류 논란 과연 방법은 없는 건지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세요.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이어서 연결해보죠. 박창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근입니다. 일단 가장 극단적인 주장은 북한이 황강댐을 폭파해서 우리한테 네. 물 공격을 하는 거 아니야? 이른바 수공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수공 시나리오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은 옛날 금강산 댐 문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예. 조금 허구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예. 황강댐 하류 북한 지역에는 댐 조그마한 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황강댐을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두 개 댐이 1차적으로 붕괴가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황강댐 하류에 있는 북한 지역에 있는 하천에 있는 제방도 붕괴가 될 거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은 황강댐에서 대규모 홍수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북한 지역이 먼저 피해를 입고. 그렇게 되면은 물이 터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수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 대응을 한다고 군남댐을 그 밑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군남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강댐 재원을 보니까 예. 콘크리트 댐과 흙댐이 복합적으로 된 댐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흙댐은 잘 붕괴가 안 됩니다. 그 폭발하더라도. 콘크리트 부분을 우리가
화약을 폭발을 한다 그래도 예. 일시적인 댐 붕괴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서서히 붕괴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네. 뭐 폭파해서 수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까지 하는 것 과장된 것이다. 네. 폭파가 충분히.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북한 피해가 더 크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남 댐이 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뭐 일부러 네. 폭파까지 시키진 않는다지만 지난 2009년처럼 네. 우리한테 통보 안 하고 기습적으로 방류를 하는 상황. 지금 이제 황강댐이 네. 만수위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거 기습적으로 방류해서 우리한테 피해가게 하진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게 2008년에 금강산댐 금강산 관광객 그 사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09년대에 무단 방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5-6명 그 사망 사고 발생 사건 있었었거든요. 예, 예. 결국은 남북 관계거든요. 다시 해서 남북 관계가 잘 복원이 되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루트가 있겠죠. 길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정부가 공사비 4천억 원을 들여서 북남댐을 만들었는데 예. 북남댐을 만드는 사업 목적을 보면은 북한 측에서 황강댐을 불규칙하게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예. 남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군남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군사 붕괴선 바로 밑에 필승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량인데 필승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 수위 관측기라든지 설치돼 예.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계속 뭐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예, 예. 그럴 경우에는 군남댐에서 또 일정 부분 0.75톤 정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요, 근데 교수님, 네. 제가 지금 저 자료를 좀 보니까 황강댐은 3톤에서 4톤의 물을 담는 댐인데 네네. 군남댐 같은 경우에는 0.7톤밖에 용량이 안 돼요. 그러면 3-4톤의 물을 한 번에 방류하면 0.7톤으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게 그 일시적으로 그 3-4억톤의 물이 흘러오는 게 아니고 총량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논다 하더라도 예? 북한 지역의 피해가 먼저 발생한다는 거죠. 하.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피해를 먼저 감수를 하고 예. 하더라도 통수 규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군남댐의 목적이 예. 그와 같은 불규칙한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홍수 피해에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 지금 연락이 끊기면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불안이에요. 통보만 제때제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보초서면서 주민들이 불안했던 이유도 없는 건데. 네. 그렇죠. 그게 제일 기본적으로 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국가가 있는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연락선이 지난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두절돼 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황강댐에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공학적으로는 충분히 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물론 어구 피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다소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까지 만났습니다.